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우리 농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풀에 잠겨가지고 나무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풀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이런 풀들을 헤쳐내고 그 속에 있는 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풀 속에 있는 잠겨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낮에 그냥 한쪽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그냥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집에 와서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요즘 제가 하는 일,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녹음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속에, 이렇게 이제 풀 속에 잠겨 있던 이런 나무들은 이제 풀을 제껴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 제가 가지치기 한 나무는 품종이 누이라는 품종입니다. 아주 나무들이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이제 키는 크지 않고 옆으로 자라는 개장형의 이 품종인데, 이거는 조생종의 중생, 좀 중생보다 약간 빠른 조중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블루베리, 이제 우리 농장에 있는 블루베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듀크 다음으로 딸수 있는, 거의 뭐 듀크와 비슷하게 이렇게 따는, 예, 그러한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뭐 다, 이 품종은 뭐다 괜찮은데, 나무들이 이게 직립으로, 즉, 이게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자라다 보니까 키가 크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 나무의 특성은 열매 맛은 정말 좋아요. 아마 우리 농장에 있는 그 어떤 품종보다도 열매도 크고 맛도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은 비를 맞으면 곧바로 열과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이 나무의 장점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의 눈높이와 비슷한 위치에 열매들이 달리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으로 이렇게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구역이 바로 이 누이가 있는 이쪽 구역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또 농장에 이제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블루베리를 따드시다가 가장 나무들이 하찮게 생겼고 볼품이 없는 이 구역으로 결국은 다 모여드는데, 그것은 열매가 크고 또 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봐서는 절대 키우기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뭐 결과지도 짧고 또 나무가 워낙 낭창거리고 해서 정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러한 나무입니다. 자, 지금도 사실 뭐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 하면서 잘라내는 것도 잘라내는 거지만, 나무의 위치를 이제 조절해 가지고 열매들이 달렸을 때 이제 땅으로 처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추축지와 서로 교차되게 이렇게 나무를 다시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결과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결과지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성냥개비만큼 짧게 짧게 형성이 돼요. 나무들이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할 때는 이거는 조금 나무를 제대로 알고 이제 숙련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지치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 농장에서 가지치기 할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체험을 오면은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엘리자베스라든가 이렇게 등치가 큰 나무들에서 가지치기를 하게 하고, 이렇게 개장형으로 누워있는 이러한 나무들은 제가 직접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풀숲에 잠기면은
거의 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셨듯이 이 나무는 처음에는 풀 속에 잠겨 있어서 여기에 나무가 과연 있을까 할 만큼 이렇게 나무에 잠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생산성도 괜찮고 맛도 좋아서 저는 계속 이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무가 가장 좋은 것은 열매의 눈높이가 초등학생, 즉 가장 많이 농장으로 체험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나 또는 유치원생들의 눈높이와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꼬맹이들의 눈높이와 가장 맞는 위치에 열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농장을 운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나무의 가장 큰 단점은 비를 맞으면은 열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 뭐 100% 열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울 때는 어쩌면 비가림 시설을 갖췄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나무의 숙기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거의 숙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듀크만큼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노지에서 우리 농장에는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저는 2019년 12월 21일 날 어느 독자분이 농장에 찾아오셔서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그동안 블로그로 썼던 것을 한번 유튜브로 올려보라는 권고를 받고 제가 2019년 12월 21일부터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귀촌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 올린 영상 대부분은 아마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하나의 영상 교재처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 계절별로 영상을 올렸으니까 겨울에 올린 것은 주로 가지치기를 올렸고, 여름에 올린 것은 봄에 올린 것은 숙지산목, 또 여름에 올린 건 녹지산목, 그리고 블루베리를 심는 시기에는 블루베리 심는 방법, 이런 것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제 영상을 구독하고 제가 올린 영상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은 정말 틀림없이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촬영했으니까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2014년도부터 강원도 귀농귀촌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춘천시에서 귀농귀촌 관련된 상담 업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관련된 모든 정보 역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풀 속에 잠겨 있는 이 블루베리를 이제 풀을 제거하고, 즉 잡초를 제거하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하고 있는 나무는 누이라는 품종의 블루베리입니다. 자, 이 누이는 나무의 특성이 개장형입니다. 즉 듀크나 엘리자베스처럼 징징평으로 뻔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옆으로 퍼져요.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옆으로 계속 퍼지니까 가지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결과지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형성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블루베리 가지 지게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이제 독자분들이 농장에 와서 가지치기에 많이 참여하고 뭐 또 가지치기 하면서 나온 삽수를 가져가고 하셨는데 주로 이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가지치기 하기가 쉬운 직립형의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요즘 오늘처럼 혼자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는 이렇게 누이라든가 이렇게 개장형으로 되어 있는 가지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품종을 제가 가지치기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농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풀밭이야, 농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추구하는 농법은 뭐 유기농법입니다. 어떠한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또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온통 풀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 안에는 이 풀숲에는 틀림없이 블루베리 나무가 있고 한데 이 풀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블루베리 농장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때 주로 예초기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고랑 쪽은 예초기를 계속 깎아내니까 풀이 없지만은 이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이 구역은 예초기를 댈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서 결국은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여름철, 가을철 지나면서 풀이 우거져 가지고 결국 나무들이 풀숲에 잠긴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풀속에 잠겨 있지만 이 풀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은 또 멋진 블루베리 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했는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지치기 할 때는 나무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특히 바닥 쪽을 먼저 제거합니다. 바닥 쪽을 제거하고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 판단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를 것인가 염두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블루베리는 뭐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블루베리는 자연이 키운다 아니면 모든 농업은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키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부는 다만 그 자연이 이 작물을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농사를 농부들이 하는 일은 결국 나무들이 자연의 빛과 바람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도 종국에는 좋은 열매를 달고 즉 크고 맛있는 열매를 다는 것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달게끔 하게 하는 것인데 블루베리 농사에서 이렇게 처음 하는 영농활동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는 먼저 아래쪽부터 이제 위로 하는데 아래쪽부터 위로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뭐 굵은 줄기를 하나 잘라내므로써 위로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도록 하게 하고 또 나무의 전체적인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지치기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그냥 옆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혼자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녹음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라는 품종 사실 뭐 가지치기 하면서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도 많이 달리합니다. 이 누이는 이 개장형 나무라서 뭐 듀크나 엘리자베스처럼 이 직립형 그 나무보다는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좀 힘듭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즉
이 줄기들이 옆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줄기를 재배치합니다. 가장 빛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뭐 잘라내는 것도 잘라내는 것이지만 이 연약한 개장형의 줄기들이 열매를 열고 땅으로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기존의 줄기와 위치를 교환한다거나 자,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이 나무의 줄기의 위치를 바꿔서 서로 열매가 열렸을 때 기둥처럼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줄기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처진 가지들은 다 잘라내서 열매가 열렸을 때 이 나무가 어떠한 형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진 가지, 뭐 누운 가지, 뭐 이런 것을 잘라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누이라는 나무는 원천적으로 나무의 수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누운 가지 뭐 이런 거 잘라내다 보면 거의 다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쪽에 있는 기존의 주축지하고 이 위치를 교환하면서 서로 열매가 열려 있을 때 무게 중심을 이렇게 서로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엮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아마 2010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뭐 12년째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그동안은 이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네이버에 소양강 블루베리라는 이 블로그에다가 영농일지를 올렸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영농일지를 올리다 보니까 이 영농일지를 보신 어느 구독자분께서 농장에 오셔가지고 그 영농일지를 보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그 영농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유튜브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2월 21일 날입니다. 그리고 뭐 제 유튜브 내용에는 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건 그리고 뭐 귀농 귀촌과 관련된 건 이 두 개만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구독자분들은 뭐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데 대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사항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도부터 이제 강원도 귀농귀촌 멘토단으로 편성돼서 귀농귀촌 즉 강원도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귀농귀촌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강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이제 강원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검색해 보시면은 강원도로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강원도 귀농귀촌 멘토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춘천 지역으로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귀농귀촌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블루베리 재배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강원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검색해 보시면은 기타 강원도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뭐 가지치기 하는 나무는 누이라고 했는데 이 누이라는 것은 키워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는 열매가 특히 맛있어요. 정말 굉장히 단맛이 강해요. 그리고 단단하고 괜찮은데 더 좋은 거는 농장으로 체험으로 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위치에 이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체험 농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 품종보다 더 좋은 품종이 없을 것이다. 일단 열매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많은 열매들이 달린다. 따라서 이것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뭐 나무들이 개장형으로서 줄기가 다른 나무보다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키우기가 쉽지 않다. 또 나무의 수형이 이쁘지가 않다. 뭐 그런 단점이 있고 더큰 단점은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은 완전히 열매들이 열과됩니다. 열과되는데 어떻게 열과되냐면 블루베리 열매가 동그라면은 위에서 횡으로 마치 사람의 이마에 주름이 든 것처럼 횡으로 열매가 터져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품종입니다. 제가 이제 블루베리를 키워보니까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마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농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품종을 심어야 되고 특히 이 품종을 선택할 때는 지역에 맞는 품종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어떤 품종이 좋다 하더라도 그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은 절대 심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강원도 우리 춘천의 아침 날씨는 뭐 기상은 영하 10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여느 해보다 좀덜 추운 해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영하 25도까지 쭉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그렇게 큰 추위는 없이 참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도 어떤 큰 문제 없이 뭐잘 자라고 있는데 이 블루베리는 이렇게 추울 때 나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가 망가지는 시기는 땅에서 녹고 땅이 녹고 즉 해동이 된 상태에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심하게 망가질 때가 아마 4월 초중순에 가장 심하게 망가지죠. 그때는 뭐 냉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데 꽃샘추위 때 많이 망가집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심을 때는 그 지역에 맞는 합당한 품종을 잘 선택해서 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어떠한 품종이 맞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 지역의 기상을 잘 보십시오. 기상 중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지역의 무상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상일수라는 것은 없을 무자의 설이상자, 즉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그 무상일수에 맞는 그러한 작물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 춘천의 무상일수는 160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200일간은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죠. 즉,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상일수 160일 정도 되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품종은 북부종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춘천에 이제 남부종을 심고 이것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행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업은 요행이 아니에요. 농업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가장 과학적인 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사업, 산업. 이거 뭐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가 농업입니다. 뭐할일 없어서 뭐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자연과학을 정확하게 알고 자연의 순리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접근할 때만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재배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일단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기본은 완벽하게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판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배다. 또 재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이 마케팅에 관련된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농업은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생산, 가공, 판매,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잘해야지 그 농사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블루베리 농사 같은 경우 지어보니까 마케팅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그 블루베리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헐값에 이렇게 개똥출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할때 만족한 귀농에 안착할 수 있고 또 결과도 만족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농장에서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고 한쪽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혼자서 숲을 속에 잠겨 있는 블루베리를 찾아내고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댓글로 남겨놓으면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2020년에 올린 영상은 블루베리 재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올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고 제가 그동안 올렸던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이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나무가 이제 줄기가 워낙 약하니까 인접해 있는 나무와 이렇게 서로 교차되기 위해서 열매가 열렸을 때 얘네들이 땅으로 처지는 것을 서로 지지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의 위치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지전정하면서 결과지를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매가 열렸을 때 이제 최종 상태에서 그 열매들이 완숙될 때까지 안전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이 택지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가지치기 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르다 보면 전체 결과지의 한 절반 정도를 항상 잘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얼마나 많이 잘랐는가 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 이그 먼지소 아니 처음에 이풀 속에 잠겨 있던 아이들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자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번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은 또풀 속에 있는 나무. 네, 요 줄은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 한 거고 지금 오늘 한 거는
뭐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구역입니다. 가지치기를 한 구역과 하지 않은 것, 자, 옆에 보이는 건뭐풀 속에 또 잠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아내면 좀 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풀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풀에 잠긴 거는 우리 농장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제초제나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위한 농장입니다. 물론 뭐 유기농 인증을 예전에 신청했으면 벌써 나와도 나왔을 텐데, 제가 사실 뭐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가 생산한 이 블루베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세상이 변하듯이 소비자들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할 때 유기농 인증이 있느냐, 무농약 인증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유기농의 방법으로 키웠지만 아직 인증이 없으니까 정확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무농약 3년차 이제 유기농 이제 들어갈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처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전에 이제 풀숲에 완전히 잠겨 있었는데 이제 풀을 치워내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아래부터 이렇게 하죠. 아래부터 하면서 빛과 바람이 가장 잘 들어가게 하는데, 요 나무는 누이라는 품종으로서 빛과 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 개장형으로 줄기가 약해서 이제 땅으로 쳐박기 때문에 서로 주축지와 주축지를 서로 좀 연결해서 서로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가지치기 하면서 이 주축지의 위치도 서로 교차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요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또 이제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구독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영상을 참조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도움이 되기 같습니다. 저는 뭐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귀축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영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